승리해서 기분 좋습니다. 승리해서 기분 좋고 일단은 최근에 선수들이랑 진짜 많이 얘기하고 이제 하면서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고참 선수들이. 그래서 오늘 승리를 통해서 전에도 경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좀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천천히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첫 발걸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승리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 말할게요. 이겨서 기분은 좋지만 그 T1전이랑 광동전 지고 나서 약간 제 실력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더 커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. 광동전 때는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지만 T1전 때는 그 제가 어떻게 할지 약간 방향을 잡은 느낌이라 그렇게 멘탈이 나갔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벤픽적으로 조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흐트러진 것도 있었고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다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되돌아보게 됐고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인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 부족한 게 분명 있기 때문에 형들이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뭔가 밑에서 뭔가 더 많은 걸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경기에서 좀 더 부담감까지는 아닌데 좀 어느 정도는 심리적인 걸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편안하게 좀 순순히 가져가자라는 데 포인트 좀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. 아쉬운 부분이 곳곳에 있었어요. 뭐 턴 맞추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금 그럼에도 어느 정도 이 소통하는 안에서는 선수들끼리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어느 정도 준비한 대로 그 구도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더 보완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구도나 그 감독 코치님들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최대한 해보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서 이제 보완을 더하면 될 것 같아요. 언제든 뭐 신인 선수들이 포텐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리고 신구 조화가라도 맞춰가고 있는 단계라서 조금의 방심도 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선수들도 좀 더 다부지게 같이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꼭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이기고 싶습니다. 네. 광영 같은 팀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배우고 이제 지켜봤는데요. 그거를 이제 다음 경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기대되고 설렙니다. 이제 서로 뭐 같이 했던 선수들이 여럿 있지만 그냥 같이 좀 더 긴밀하게 좀 간격을 좀 다 가까이 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. 서로에 대한 좀 스킨십도 이게 이 스킨십이라는 게 그런 스킨십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좀 더 가까이 가서 서로를 좀 더 알게끔 하는 그런 단계 있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좀 제한된 인게임적인 조합이 아니라 여러 조합들을 좀 풀어내가면서 시도를 해보는 단계인 것 같고 그 와중에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 외에도 좀 그걸 가깝게 좀 버무려서 좀 더 추가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이제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경기장 분위기나 약간 연습할 때 그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게 좀 다 다른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SK가 더 빠르고 더 섬세하게 하는 거죠.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모든 선수가 신인 선수를 포함해서 다섯 명 모두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
일단 스프링 시즌 동안 계속 많은 시도들을 해보고 부딪혀 볼 건데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번 시즌 그냥 만족하지 않는 선수가 되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